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듣는 분께서 저보고 좀 나긋나긋하게 강의해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말씀을 진짜 해주시더라고요. 와이프한테도 목소리 듣기 싫다고 말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 참 와이프는 수도권에서 태어났고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을 나긋나긋하게 하려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가슴은 따뜻한데 표현이 거칠고 좀 매끄럽지 못해서 혹시 불편하시다면 여러분들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따뜻하니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나긋나긋하게 해보려고. 자, 교과서 기본서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자, 109페이지인데 우리 중개사무소 명칭 그 지금 간판에 걸려있는 거 많이 보이죠? 명칭을 보면 시험에 출제되는데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주식회사 이런 거 앞에다가 말을 넣어도 됩니다.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어쨌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미시 아니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소위 부칙개공, 즉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자격증이 없죠. 그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간판을 달려면 간판은 안 달아도 됩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이거든요. 간판 설치 안 해도 되는데 간판 설치하려면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 우리 간판에 전화번호 적혀 있잖아요. 전화번호 적을 의무 없습니다. 등록번호도 안 적어도 됩니다.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 안 달아도 된다. 예, 그래서 간판에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이 표시광고 저도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충격받은 게 지나다니다 보면 셔터 내려놓고 가게에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어요. 보통 보면 그 전화해 보면 저는 처음에 그 건물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전화해 보면 99%가 전부 개업공개사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전화번호만 적지 말고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개사 성명도 다 적으라고요. 광고하려면 그 임대문 이런 거 써붙이려면 핸드폰 번호만 적지 말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서 111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112페이지 기본서 맨 위에 있죠.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중개대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건축물인 경우 총층수, 사용성인, 일 방향, 방,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된다. 1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지금 25번에 프린터 25번에 있죠. 25번에 맨 밑에 25번 밑줄만 쳐놓으세요. 25번에 25번에 가보면 맨 밑에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 만약에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냥 광고만 하려면 표시 광고를 하려면 소면 그 조금 전에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43번에 맨 밑에 보면은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광고하려면 임대문이 이런 거 써붙이려면은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인터넷에 직방이나 다방이나 인터넷에다가 표시 광고하려면 이 다섯 가지 외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여기 있네요. 지금 소면 종가형입니다. 소면 종가집 형님입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상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가 있고요.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여기에다가 만약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지금 여기 5개 하면 10개잖아요.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총사방 개개입주관 총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8개를 추가로 더 명시를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는 총 18가지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도 그냥 일반 표시 광고할 때 이 5가지 사항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임대문이 이렇게만 써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지금도 이게 지금 유튜브에 광고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도 지금 광고 많이 올라와 있죠. 매물 광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걸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자,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부당한 표시 광고가 뭐냐면, 허위 매물, 기본서 112페이지에 있잖아요. 112페이지.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가 아는 분, 지금 그 젊은 분이 원룸 위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직방에 매물 올린 게 지역별로 다른데 거의 90% 이상이 허위 매물이래요. 예를 들면 월세 10만원짜리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매물이 직방에. 그래서 전화하면은 진짜 있습니까? 물으면 예, 있습니다. 빨리 택시 타고 오세요. 이거 금방 나갑니다. 싼 거기 때문에.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그래서 택시 타고 갔더니만 제가 금방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가고 없습니다. 다른 거 월세 50만원짜리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거짓말로 속였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그래서 이 규정이 생기고 나니까 그 작년 8월 21일 날 생겼는데 생기고 나니까 포털 사이트에 20만 건 허위 매물이 다 사라졌대요. 지금은 예를 들면 네이버 부동산에도 가보면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동호수가 여러 군데 부동산에서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면 손님이 여러 군데 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손님은 한 군데만 내놨는데 옆에 중개업소에서 그냥 올린 거예요. 매물 접수받지도 않고 올려놓고 손님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진짜 올려놓은 중개업소에 전화해가지고 공동중개하자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허위 매물 올리는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관청에서 국토부에서 단속하라고 해가지고 요즘 각 시군구에서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허위 매물 올린 거 특히 광고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한다고 본 거예요. 허위 매물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면 비싸게 올릴까요? 아니면 싸게 올릴까요? 개업공개사들이 주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매물 올리면 만약에 10억짜리가 있으면 10억보다 낮게 올리겠어요? 높게 올리겠어요? 손님은 그냥 10억에 팔아달라 이렇게 했으면 예, 싸게 낮게 올려야 미끼 상품 손님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는 완전히 가격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싼 데는 아예 전화도 안 온다고요. 최고 낮게 올려놓은데 싸게 올려놓은데 전화 오니까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가짜 매물 올리면. 자, 그 다음에 기본서 113페이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우리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모니터 화면 이런 말 하잖아요. 모니터 지켜본다, 지켜보고 있는 것 이런 뜻인데 감시, 감독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모니터링이라는 뜻이.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즉 허위 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니터링을 누가 한다? 113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파란 글씨 국토부 장관이라고 돼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자,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걸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모니터링 수탁기관이라고 했는데,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모니터링의 수탁기관이 어디 있냐면 기본서 11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업, 공공기관, 니언, 정부출연연구기관, 디귿,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리얼,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모니터링 수탁기관입니다. 이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모니터링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하겠다고. 계획서인데 모니터링은 두 가지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음 연도 그 모니터링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조금 전에 했던 모니터링 수탁기관,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런 수탁기관이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나면 이제 결과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분기는 3개월이 1분기죠. 그 3개월마다 실시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라고요. 따라서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 허위매물을 올려놨더라.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다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다니면서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등록관청이면 시군구예요. 시군구. 시군구에서 지금 단속을 하더라고요. 시군구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라고 이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허위매물 올려놨으니까 조사해봐라. 그러면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후에 완료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조사해보니까 그 허위매물 올려놨더라.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부과했다. 뭐 3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니까 300만 원 부과할 수도 있죠. 400만 원 부과할 수도 있고요. 과태료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조치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오늘 프린터 받으셨죠? 이게 모니터링 절차, 이거 프린터. 자, 이 내용이 지금 11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15페이지까지 지금 칠판에 적혀져 있는 게. 자, 그러면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모니터링 업무 위탁 114페이지 조금 전에 했죠. 이 네 군데 위탁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모니터링을 누가 실시한다고 전국적으로 다 하려면 등록관청은 시군구라고요. 광진구청장은 광진구 안에 있는 거는 모니터링 할지 몰라도 저 부산에 있는 걸 광진구청장이 모니터링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등록관청 X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물론 국토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안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국토부 장관 대신에 등록관청, 시도지사 2차 감옥이 대체로 이런 행정관청 이름을 바꿔가지고 많이 냅니다. 국토부 장관이냐 시도지사냐 등록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이냐.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이었죠? 수시 모니터링이 15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116페이지
업무 지역입니다. 시험에는 16회 때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지금 16회, 33회 시험 보는데 16회면 벌써 17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온 거죠? 그 시험에 이게 왜 안 나오냐 하면은 소위 부칙 개공이라는 것,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부칙 개공 또는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이분들은 이미 2006년도에 명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부칙 개공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은 회사죠? 전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지만 제주도에 가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자, 근데 법 7638호 부칙 개업공개사는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부칙이라는 게. 지금 부칙이 아니라 법 7638호 부칙이라는 거는 2006년도 부칙이에요. 2006년도니까 지금 15년 넘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시험에 안 나왔다고요, 부칙 개공은. 이게 뭐냐면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던 분들이 옛날에, 이분들이 돈은 많이 벌었어요. 협회에서도 임원들이 많아요, 간부들이. 그 이분들은 제발 우리 중개인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름 우리 잊어달라. 제발 부르지 말라. 왜? 중개인이라고 하면 사기꾼, 업자, 폭리를 취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개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달라 해서 그냥 부칙개공, 부칙으로 보내버렸어요. 부칙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따라서 이분들의 업무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는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이 부칙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업무정지인데 시험에 15년 이상 안 나왔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요.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공부 안 해도 80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요. 100점 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100점 힘듭니다. 강사들도 100점 받기 힘들어요. 시험 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시험 보자마자 그 4시 20분에 시험 나오는데 제가 4시에 그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으로 해설 강의를 했어요. 가정답 발표되기 전에. 아무도 안 합니다. 가정답 발표되기 전에. 왜냐면 해설 강의 했는데 나중에 가정답 다르면 망신당하잖아요. 그 저는 가정답하고 100% 일치했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스트리밍 해설 강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 신청도 네 문제, 그 제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네 문제 이 신청 할 수 있다 했는데 두 문제가 인용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두 문제는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그 받아주고 안 하고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됩니다. 합격자가 한 문제 이 신청 받아주면 1,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27만 명이나 합격했잖아요. 또 두 받아줘버리면 33만 명 넘어버리면 역대 최고 합격률이 나오니까 거기서 잘난 것 같아요. 그 지금 행정심판 청구한다는 분도 있어요. 행정심판 가면 또 승소할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120페이지. 이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파트 별표 3개 하시고요. 120페이지 메뉴에 중개법인의 겸업 별표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해마다 지금 118페이지 기본서 메뉴에 보니까 매회 출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118페이지 메뉴에 매회 출제가 바로 이게 지금 120페이지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고요. 법인만 겸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교과서 120페이지는 법인의 겸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겸업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업이라고 하면 다른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인데 법인만 겸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우리 기본서 120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만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은 어떤 업무든지 중개업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래서 슈퍼마켓을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되고요. 쌀가게에서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공인모에서 합격하셔서 지금 제주도에서 미용실 하시면서 중개업하는 분도 계셔요.
잘 된대요.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 거기 중개보수 열표 이런 거 걸어놨어요. 제주도 같은 데는 이게 좀 텃세가 심하죠. 거기에 있는 지역,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이런 분들끼리 정보 공유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안 해도 땅 같은 거는 한 건만 해도 10억짜리 넘는 거 이런 걸 하면 괜찮잖아요. 한 달에 한 건만 해도. 겸업해도 돼요. 법인은 미용실 하면서 중개 못해요. 법인, 회사죠. 법인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했어요? 외국에, 미국에 큰 법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영세한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골목상권,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이마트 이런 거 뭐 한 달에 두 번인가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인만 겸업을 제한한다고요? 개인은 제한이 없고. 외국에는 가보니까 외국은 전부 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외국이라고 하면 OECD 국가, 선진국을 말하는데요. 선진국에는 60% 이상이 법인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11만 5천여 개의 중개업소 중에서 법인이 만 개도 안 됩니다. 거의 다 개인 중개업소고요.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부정적이에요. 법인이 주로 뭐냐면 기획부동산 이런 게 많아요. 2층에 있는 부동산은 주로 기획부동산이 많죠. 기획부동산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워킹 손님이라고 하는데 찾아오는 손님을 받는 곳이 아니죠. 그런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인은 이제 영업을 잘해가지고 매출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득, 그 종합소득세 낼 때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법인을 하면 아무래도 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죠. 법인이면. 임원들 월급 주는 거, 직원들 월급 주는 거, 뭐 임원들 차량 유지비 이런 거 다 법인카드 해가지고 법인 경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능력이 있어가지고 영업이 잘 돼가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인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도 안 된다고 법인 비율이. 이런 규정들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돈 되는 일은 못한다고 법인이. 돈 안 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큰 중개법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국에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전부 다 빅브라더라고 해서 대형 법인들이 매매는 독점하고 있어요. 그럼 일본 같은 데는 건물 택지 주임이 그냥 월세 중개만 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유럽도 거의 다 법인이고요. 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형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다. 상업용 건축물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하고요. 임대업은 못합니다. 외국 큰 법인은 돈은 자본금은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잖아요. 임대업을 하면 한 달에 월세를 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근데 임대 관리 대행을 하면, 제가 관리 대행을 해봤는데 방 한 개에 예를 들면 다가구 방 19개 관리 대행하면 한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방 한 개에 만 원 정도 받아요. 관리 대행이. 그 한 달 월세 같은 거 대신 받아주고. 근데 그게 굉장히 월세 받는 게 힘들더라고요. 다가구 제가 해봤는데 반지하에 가서 월세 달라고 하니까 막 문신 보여주면서 아저씨가 뭔데 그러냐면서 건물주도 아니면서 무서워가지고 예, 천천히 주십시오 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럼 또 주인은 왜 못 받아주냐고 관리 대행하면서 받으면서 엄청나게 짜증내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쨌든 돈 안 된다고 이 관리 대행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게 하우징마트 같은데 관리 대행하면 가장 많이 받는 게 방 한 개에 5만 원씩 받는 경우 있어요. 관리 대행비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아예 공실도 책임져야 돼. 방이 10개면, 방이 20개면 50만 원씩이면 한 달에 무조건 1000만 원 입금해야 돼요. 1000만 원 입금해야 되는데 그게 10% 빼고 900만 원 무조건 입금시켜야 돼요. 그럼 공실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손해겠죠. 관리 대행하는 사람이 100% 입주가 다 되어 있으면 10% 먹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 기본서는 120페이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임대업은 안 된다. 임대업이 돈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돈이 되려면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입니다. 빈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지어서 파는 것도 개발이고요. 뭐 녹지 지역에다가 집 지어서 대지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개발이죠.
그 개발업이 돈이 되는데 개발업은 못하고 손님한테 여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주는 것.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일반인을 대상으로 X,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에요. 파리바게뜨, 뚜레쥬로 이런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고요. 그 다음에 주택, 상가, 분양대행.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만 됩니다. 분양업은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요. 분양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걸 분양 대신하고 지금 분양 대신하고 받는 게 MGM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MGM이 뭡니까? 멤버스 겐 멤버스에서 사람 데리고 오면 돈 주는 걸 MGM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까 요즘은 MGM이라 안 하고 R 20개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R 20개 뭐 이게 뭐예요? 리베이트 2천만 원 준다는 이야기예요. 빌라 같은 거 이런 거는 2천만 원 주더라고요. 빌라는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2천만 원 주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R 3개 준다더라. R 3개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되죠? 300만 원 주는 거예요. 분양 대행 수수료가. 분양 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만 받을 수 있다 하면 X죠? 더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가 아니라고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만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된다.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것은 되는데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용역업이라는 건 뭡니까? 용역, 노무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를 하는 것, 이삿짐센터 운영하는 게 이런 게 용역업인데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된다. 이삿짐센터 소개해줘 보니까 현업에서 2만원에서 최고 많이 줘봐야 10만원밖에 안 줘요. 이삿짐센터 소개시켜주면 돈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안 된다. 옛날 자격증 없는 분들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다 하면 X라고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당사자 약증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됩니다.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이거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변호사에 준하는 자격을 준 거예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죠. 이제 그런데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개업공개사도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매년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22페이지 메뉴에 있네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했는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 개인은 겸업해도 되고 법인만 겸업 제한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겸업 제한이라고 했어요. 겸업이 법인은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업무를 해도 된다. 2번 부동산 임대업은 중개법인의 겸업에 속한다.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 된다고 했죠. 임대료 같은 거 대신 받아주는 것만 가능하다고요. 돈 안 되는 것만.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왔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의 입찰 대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고용인입니다. 122페이지 고용인 기본서 122, 123.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직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소속공인회사가 있고요. 자격증 없이 취직한 중개보조원이 있죠.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회사는 중개업무 또는 보조하는 것 둘 다 할 수 있다. 근데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안 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만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직원 마음대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단속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고용 업무 개시 전이니까 등록관청에서 나오면 실장님 명함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명함 하나 주세요 하는데 명함을 주는데 명함은 있으면서 고용신고가 안 돼 있다면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고용신고 안 했으니까 업무정지입니다. 고용신고 위반의 경우. 근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미리 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그만두냐면 월급 받고 나면 그 다음날 안 나와요. 사장님이 전화하면은 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고 며칠 있으면 옆에 사무소에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직할 때, 개업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침묵회 회칙에 보면 A 사무소에서 그만두다가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3개월 안에는 그 같은 등록관청, 같은 침묵회 바운더리 안에는 다른 데 취직 못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침묵회 회칙. 법적인 규범은 없지만 그런데 실제 침묵회 회칙 안 지키면 왕따 돼가지고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만두더라도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취직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중개업소 인수해가지고 개업해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만두고 뭐 3개월이나 6개월 안 지나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물건 다 빼돌려가지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좋은 물건 빼돌려가지고 자기 사무소 차려가지고 가서 중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도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런 침묵회 회칙을 많이 정해놓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직원은 다 소속공개사든 보조원이든 고용신고를 해야 된다. 또 그만두면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민사 책임이 있는데 직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 직원하고 그를 고용한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부진정 연대 채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중개보조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인데 만약에 직원이 직원 고용인 같은 말입니다. 고용인 직원이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되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는 절대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만 받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사장은 직원 잘못으로 징역 가는 일은 없다. 보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공개사 될 사람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보조원 될 사람은 미리 직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둘 다 사전 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요.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에는 소속공개사 자격증을 첨부해야 된다. 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 아까도 밑줄 쳐놨죠. 밑줄만 쳐놓으세요. 51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쳐놨나요? 51번 51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신청,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동그라미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첨부해야 된다. X고요. 그 다음에 2번 소속공인회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소속공인회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은 원래 개업공인회사의 의무인데 소속공인회사도 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할 의무가 있다. X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인장등록 보겠습니다. 기본서 130페이지 인장등록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으려면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이라고 합니다. 인장등록 방법은 등록관청에 다 등록을 하는데요. 법인, 회사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입니다. 즉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개인 개업공개사나 또는 소속공개사 두 명만 인장 등록하죠.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하죠. 개인의 경우에는 실제 성명이 나타나 있는 실명도장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고 개인의 경우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감도장이라도 상관없고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됩니다. 개인의 경우.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132페이지인데요. 1번 문제,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32페이지 1번인데, 우리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133페이지를 보세요. 133페이지. 기본서 13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첨부서류, 이게 지금 133페이지가 뭡니까?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죠? 이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첨부하라고. 그래서 우리 문제가 132페이지 1번 문제 첨부해야 된다. 오로 되어 있죠? 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뭐가 뭐였냐 하면은 130페이지 한번 보세요. 130페이지. 130페이지 인장 등록 의무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나 고용 신고 시에 반드시 인장을 함께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바로 위에 다만 그 위에 세 번째 위에 다만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이나 소속 공개사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즉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고요.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직 등록증 받으려면은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고, 입법의 불비라고요, 지금. 우리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 조문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법에는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인장 등록을 해보니까 처음 등록할 때는 등록증 첨부 못 하고요. 변경 등록할 때는 첨부해야 돼. 옛날 등록증. 첨부하면 거기다가 변경 인장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토부에 우리 기본서 그 133페이지 맨 밑에 첨부서류 등록증 원본 여기에다가 변경 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입법의 불비죠. 만약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하라고 돼 있지만 서식에는 그 133페이지에는 첨부하라고 돼 있지만 등록 신청하면서 할 때는 첨부할 수가 없잖아요.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고요. 2번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된다. 그래서 2번 X고요.
3번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인감 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은 꼭 인감 도장이 아니라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인감 도장이 아니라도 되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의 경우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이 세 가지라고요.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함, 분사무소 설치가 아니라 소속공인회사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있던 그 133페이지 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된다.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식이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는데 서식이 서식도 좀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지금 70페이지 기본서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7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업공개사 두 번째 인장 등록 신고서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같이 돼 있죠? 같이 되어 있고 70페이지 기본서 오른쪽 맨 밑에 보면 등록인장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 등록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70페이지 기본서 오른쪽 맨 위에 보니까 처리기간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서 70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보니까 처리기간 7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준다고요. 그럼 등록증은 그 71페이지에 있는 등록증은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할 때 결국은 등록증 원본을 제출 못한다고요. 아직 등록증이 없으니까. 이해되죠?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이거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 실제로 등록 인장 등록할 때는 첨부 못하고 변경 등록할 때만 첨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첨부해야 한다 오라고 돼 있는 거는 기본서 133페이지에 그 첨부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냈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빨리 법을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악법도 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134페이지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1번에 27, 28, 29, 30에 있습니다. 51번에 27번. 자, 휴업 신고 3을 초과해서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이미 휴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하겠다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등록증은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니까 미반납입니다. 따라서 반납하러 갈 필요가 없으므로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한데 휴폐업은 전자문서는 안 되고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된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3월 초과하는 경우만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만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국토부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지금 3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고요. 3월 초과. 3월 초과한 휴업만 신고하고 3월 이하는 신고 안 한다고요? 자, 그래서 국토부에 딱 3개월만 휴업하려고 하는데요. 신고할 필요 없죠? 하니까 예, 없다더라고요. 그럼 변심을 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3개월 했는데
또 3개월을 더 휴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3개월만 더 할 거니까 안 해도 됩니까? 물으니까 국토부에서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휴업해도 사무소 월세 내야 되고 보증 가입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휴업할 일이 생기면 3개월 정도 휴업하려면은 폐업했다가 나중에 또 개업을 하지 휴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세 내야 되고 또 문 닫아 놓고 월세 내다가 보면은 권리금 다 까먹는 거죠. 손님 다 뺏기 손님 안 오잖아. 이제 3개월 문 닫아 버리면 그 현실적으로 3개월 휴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요. 한번 휴업을 하면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다만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번 맞습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안 된다 했잖아요.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된다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여기 바로 여기서 했잖아요. 지금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된다. 전부 다 미리 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사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7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즉시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고요. 재개 신고하면. 자, 그 다음에 5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 초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고 나면 3개월 이내 업무 개시해야 되고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이잖아요. 지사, 지점의 경우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입니다. 간판 철거. 현실적으로는 중개업을 안 하면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하는 건 대부분이 90% 이상은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팔고 그만두거든요. 그러면 간판 철거할 필요 없죠. 그대로 인수한 사람이 그냥 간판에다가 성명,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쓰잖아요. 근데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입니다.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의 경우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간판 철거 안 해도 됩니다. 교과서 139페이지입니다. 요 세 가지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안 해도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업무 정지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냥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하고 그 집행 비용만 청구할 뿐입니다.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시험에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하면 X입니다.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간판 이거 한번 뗐다 붙였다 하면 100만 이상 들어요. 차가 와가지고 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개업소 자세히 보시면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그 간판에 붙어있는 이름만 오래 붙여가지고 계속 갖다 붙이는 경우 많아요. 지금 중개사무소가 12월 달에 권리금이 최고 비쌉니다.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너도나도 개업하려고 하거든요. 그 조금 한 6개월만 지나버리면 권리금 확 떨어져요. 그 지금 12월에 1월에 개업하는 거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3개월 안에 개업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전부 다 합격하면 일단은 막 빨리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도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권리금도 비싸겠죠. 예, 간판 철거 세 가지입니다.
간판 철거가 거기 139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때에는 1개월 이내 간판 철거해야 된다. 1개월이 아니고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51페이지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종무망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